최근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 중인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인 100여 명이 연락 두절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세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한국 지자체들의 무비자 입국 제도에 따른 예고된 부작용이 또 나타난 것인데요. 무비자 관광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시도로 추정되면서 양양과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이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실 관광 목적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이 집단으로 실종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정부는 비자 심사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에 지자체들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좋지만 무비자 입국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지자체들의 무비자 입국 제도에 따른 예고된 부작용이 또 나타나며 세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지난 26일 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 중인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베트남인 100여 명이 실종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단체 관광만 할 수 있도록 한 무비자 관광객들로 놀이공원이나 쇼핑몰 등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하죠. 황 대변인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계속해서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해 실종자 수색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지 외교부는 한국 당국과 협력하여 불법 체류 목적의 관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허용했는데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의 단체 관광객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비자 없이 15일 동안 제주도, 강원도 수도권을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체 관광객 잠적 사건이 무비자 관광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시도로 추정되면서 양양과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이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정 여행사였던 플라이 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베트남 노선을 비운항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지난 13에서 14일 하노이 호치민에서 양양까지의 직항편 운항을 시작했으나 불과 2주 만에 무비자 입국 단체 관광객의 잠적 사태가 터지면서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법무부 역시 무단 이탈 관광객이 입국자의 10%를 넘어선 여행사에 대해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고 무단 이탈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베트남 현지 여행사에 관광객 목적 시 무단 이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내 여행사에 대해서도 관광객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관광 목적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이 집단으로 실종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제주도에서 관광을 마친 몽골인 23명이 연락 두절됐으며 8월 5일에는 태국인 55명이 잠적하는 등 이미 그 수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죠.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상황이 이럴 정도라면 제주도보다 다른 시도로의 이동이 훨씬 용이한 강원도의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 국가 출신 중 실제 여행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실정에 비춰봤을 때 제주도와 양양공항의 무비자 입국 제도에 따른 불법 체류라는 부작용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은 불법 체류를 위한 쉽고 확실한 루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를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불법 체류 방법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정부는 비자 심사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를 거부당하거나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데요. 방콕에서 180여 명의 태국인 단체 관광객이 왔으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입국을 거부당해 방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사증 재개 이후 이탈자와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하며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기대했던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이어졌지만 불법 체류 근절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불법 체류자는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온갖 문제를 일으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평창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외국인의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의 대치 끝에 검거한 결과 범인의 정체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온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또한 시흥시에서는 베트남 불법 체류자가 만취 상태로 발각됐고 의류매장에 들어가 옷을 훔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여성 4명이 있던 매장으로 들어가 바지를 훔쳤습니다. 인천의 한 무인 제과점에서는 30대 베트남 여성이 빵을 훔쳐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난민 심사 기간은 통상 2년 정도로 그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광주광역시는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의 난민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그 비용이 한 명당 2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서울 500만원, 부산 300만원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저렴한 편이죠. 그러나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난민 심판관은 한 명뿐이기 때문에 심판관의 업무는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나 종교, 인종 문제로 핍박받는 진짜 난민의 구제 절차가 지연되며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6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한 달에 약 30만원에서 40만원의 체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행정소송을 낼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잔머리 굴려 한국인 돈으로 놀고 먹으려는 거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실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자 몇백 명 중 두어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그러자 불법 체류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 선택한 방법은 바로 위장결혼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여성은 일하러 한국에 왔다가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나 계속 일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10년 넘게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고 정부에 이실직 고한 뒤 자진 출국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불법으로 일을 했고 결국 단속에 걸려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서 신분 세탁을 한 뒤 위장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면 불법 체류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결혼한 뒤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후 이혼한다 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이러한 점까지 철저하게 이용하며 제도의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여러 제도를 악용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코리안 드림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해온 어느 베트남인이 SNS를 통해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공개해 화제가 됐는데요. 그 금액은 무려 세후 427만원에 달했습니다. 추가 근무 등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그만큼 많이 받게 된 것이긴 하지만 베트남인들의 구미를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금액은 베트남 현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받는 평균 급여보다 무려 12배나 많은 수치였기 때문이죠. 베트남에서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한국에서 한 달 만에 벌어들인 셈인데요. 또한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한국은 임금이 높고 근로 환경도 좋아 일하기 좋은 국가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적이 있다 보니 베트남인들의 코리안 드림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폭증하게 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43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중 비자를 취득한 이들은 18만여 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집계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가 3만 2,697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대부분 비자 면제나 무사증 등의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했다가 3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취업으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들은 한국이 안전한 데다 단속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때 불법 체류자 관련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자 한국 정부는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들의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해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좋지만 무비자 입국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불법 체류도 근절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